그러면은 우리 예. 저 뭐야 목요반에서 그 저 합창할 것이 우리가 함양양장가 하고 상점창 그 두 곡을 우리가 전체 합창으로 하십시다요. 우리 화요반 합창. 그런 다음에 이제 대합창 할 거는 이제 육제박이부터 해야 됩니다. 먼저 그 연습을 먼저 해왔어. 뭐시였더라? 함양. 함양양장가 원상정장. 그리고 그 앞에가 함양이구나. 그러니까 먼저 상주부터 상점산이 조금 더 쉬우니까 상주 시작. 상주 함창 공갈 곳에 연밥다는 적으나 섬겨주소 문어야 대전복 손에 들고 친구 집으로 놀러 그러면은 그 상주함창을 저는 안 하고 우리 회원님들만 그 5절까지 쭉 한번 해보셔요. 그래야 미스난 대로 고쳐드리지. 왜냐면은 이제 이거를 거기에서는 제가
리드하거나 그러지를 않고 앞에 앉아서 제가 입은 요렇게 요렇게 해줄 수는 있지만은 저기는 절대로 같이 안 하니까. 자, 상주 함창 상주 시작. 상주 함창 공갈못에 영바. 자, 거기를 거기를 공갈못에 이렇게 해. 공갈못에 시작. 공갈못에. 어메 잘한 거. 그래. 연밥 시작. 연밥 따는 척 그만. 잘한 거. 하이 물어야 대전고 손에 들고. 자, 여기서 자 문어야 대전복. 아, 이제 문어야 대 그게 아니에요. 문어야 대전복 손에 틀고. 이렇게 가세요. 시작. 문어야 대전고 손에 틀고. 그렇지. 친구 친구 친구, 친구 집으로 놀러 아니 친구야 언니 간 곳 없고 조각에만 놀아난다. 잘한다. 안심을 해도 되겠어. 오늘은 아 요것은 당장을 서도 괜찮겠어. 전화하면서 들어왔잖아. 전화기가 없어. 아니, 녹음을 하려고 전화기를 안 했지. 그럼 어디다 놓으셨어? 아니 아까 전화하면서
들어왔는데. 찾아보셔. 제가 전화해볼까요, 그러면? 어, 해봐, 해봐. 아니, 있을 거예요. 전화 안 되셔서 들어오신 충격이 있어요. 예, 예, 같이 예. 해서 뭐 어디다 전화하는 깔고 앉으신 거 아니야? 예? 깔고 앉으신 거 아니야? 깔고? 아니, 아까 녹음하려고. 전화하신 거 야, 이거 녹음하려고. 들려요? 들린다. 어디, 어디? 아이씨. 아, 거기 어디 있구만. 거기 어디 있어. 누가 전화를 거셨대요? 제가 걸었어요. 아, 세상에, 정청님 빠르다. 아이고. 어디로 계속 하고 있어. 아, 에어컨 3년째 아, 여기네. 세상에. 에어컨 3년 하겠어. 아이고 회장님. 떡국을 그게 너무 많이 잡수지 말라고 안 했어요. 네, 젊은이가 보셨어 머리가. 아, 아이고. 멋있어. 아, 너무 젊어져서. 술을 지냈으니까 젊어져야지. 아, 이거 너무 아이 세상에 너무 맛있다. 삼양님. 아이고, 돼, 삼양님, 그러니까 떡국을 아니, 그냥 좀 덜 잡숴. 이거 지금 이 한양 양장가는 우리 지금 유튜브에 안 올라 있지 하나도. 아니 올라가 있을 거이? 있어요. 근데 제가 찍은 아니 사실 이건 나는 안 배웠잖아요 처음에. 아, 엄마 그랬어. 그런데 그래 잘하나? 아니 같이 하면 되니까. 아니 저도 그래도, 안 배우고. 아 그러면 배워. 배워. 따라 불러야지. 한마디 있어요. 아니 저기 유튜버님이 안 배웠으면 저는 더 안 그렇지. 이제 이거 배우자. 따라 불러야 돼. 에이야 뒤야 에이야 시작. 에이야 뒤야 에이야 그거를 아, 자자자자. 자, 보세요. 이야, 뒤야, 에헤야, 시작. 이야, 뒤야, 에헤야. 예, 도교 아니 울음 온다. 실실로 울러라 누군가 실실로 울러라 잘하셨어요 에이야 뒤야 예 헤이야 에이야 뒤야 예 헤이야 에헤 도경원이 울음 온다 그러고 말고 두둥가 실실로 울러라 두둥가 실실로 울려라 너는 죽고 너는 죽고 간첩 청산에 고드름 되거라 만천청산에 고두름 내거라 나는 죽어서 나는 자 거기를 나 아니 그 거리기를 나 이렇게 하지 말고 봐 되거라 나는 시작 나는 죽어서 죽어서 그렇지 나는 죽어서 자 누저하게 하지 말고 나는 죽어서 그러지 아이가 봄바람 틀거나 아이가 봄바람 틀거나 많이 좋아졌어요 찍게 됐어요 아이가 봄바람 틀거나
아이가 이가 봄바람 될 거나 이야 뒤야 에헤야 이야 뒤야 에헤야 에헤 도경 아니 구름운다 운다 두견이 울어문다 두둥가 실실러 울어라 두둥가 실실러 울어라 너는 죽고고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음이 너는 죽어고 너는 죽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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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나와야 돼. 그래서 거기서 안 끊기고 그렇게 가지. 그렇다면 거기서 꾸깃꾸깃꾸깃 해가지고 장단이 틀리고 음도 틀려. 너는 죽고 너는 죽고. 그러니까 장단은 갖고 가고 음만 그렇게 가라고. 나는 거기를 지금 확대를 해준 여러분들의 클로즈업을 하는 과정에서 음이 약간 거기서 이제 내가 이제 뭐랄까 좀 늘어질 수밖에 없어. 왜냐면은 거기를 섬세하게 하려다 보면은 정확하게 그 속도로 하면은 우리 회원님들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배속을 늘려서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이 박자로 가면은 배속을 이제 당겨줘야지. 그걸로 가면 거기서 갑자기 콱 늘어지면은 안 돼. 쭈민을 한 상태인데 그거를 갖다 그냥 그렇게 그걸 가면 되겠어? 이제 가져와야지. 이 보통 저기로다가 어? 속도로다가 거기 클로즈업해서 이렇게 한 거 그 확대한 대로 들어가지 말고 그거를 이제 잡땡겨 너는 죽고 시작 너는 죽고 굿 잘했어 그렇게 하라고 시작 너는 죽고 시작 너는 죽어 푸릇푸릇 봄배추 되거라 푸릇푸릇 봄배추 되거라 나는 나는 그렇지 나는 나는 조금씩 늦어지고 있어요. 조금 그보다 그 옷보다 조금 빠르게 나는 의도적으로 거기를 당겨줘 시작 나는 죽어서 죽어서
어서 이렇게 추추 어서 시작 추추 어서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그걸 빨리 하다 보면 추추 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천천히 하다 보면 추추 어서 요거거든. 시작 추추 어서 그렇지. 아히가 히가 밤이 있을 틀 거나 아이가 이가 밤이 있을 될 거라 이야 뒤야 예 헤야 이야 뒤야 예 헤야 에 두경아니 구름온다 실실러 울러라 우둥가 실실러 울러라 너는 죽어고 너는 죽어 죽어고 죽어 3월 동풍의 배화가 되거라 3월 동풍의 매화가 되거라 나는 죽어가서 나는 죽어가서 장단을 나는 죽어가서 죽어서 아히가 히가 벌라비 될 거나 아히가 히가 벌라비 될 거나 에야 뒤야 에헤야 실실러 울러라 두둥가 실실러 울러라 여여 바까에 여여 바까에 다시 여여 바까에 여여 나무 심어라 섬섬섬섬 뽕나무 심어라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명주나 옷감이 분명타 명주나 옷감이 분명타 명주나 옷감이 명주나 옷감이 분명타 명주나 옷감이 분명타 명주나 옷감이 분명타 이야 뒤야 에헤야 이야 뒤야 에헤야 온다. 예, 두견이 울음운다 두둥가 실실러 울러라 두둥가 실실러 울러라 잘하셨어요. 딱 꽉 그것을 기억했다가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한 번만 합창으로 하고 이제 육자백이 넘어가야 한께로 하십시다. 에야 뒤야 시작 에야 뒤야 에헤야 에헤 두 겨니 울음
주는 죽 죽어서 아이가 아이가 본 바람 될 거나 이야 이야 에헤야 에헤 두겨이 울어문다 두둥가 실실 놀러라 너는 죽고 화가 되거라나 2절 빼먹었구나 2절 시작 너 시작 너는 죽고 푸릇 푸릇 봄배추 되거라 나는 죽어서 아이가 아이가 봄이슬 될 거나 야디야 헤야 헤헤 두겨니 울어문다 두둥가 실실 놀러라 그렇죠. 봐봐. 계속 안 쉬고 하면. 예. 그러니까 에이야 뒤야 거기서 뛰어 뒤야에서 숨을 쉬어 코모를 해놔. 에이야 뒤야 에헤야. 하고 이제 숨을 쉬고 그다음에 그치 그자 에이야 뒤야에서 숨 쉬고 에헤야 숨 쉬고 에헤 거기서 에헤 그 뒤에서 코모. 에헤 두견이 울어문다 그럼 충분히 가 거기까지 안 쉬고 계속 해야 되는 거지 쉬지 않고 두견이는 안 쉬지 두견이 울어문다 두둥가 아 그거는 쉬어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에헤 두견이 울어문다 두둥운다 두둥가 실실 놀러라 그렇게 하지 도겨니 울어문다 두둥가 실실 놀러라 운다에서 숨이 아주 짧게 쉬어요 짧게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쉬어야지 그 에이에서 에이 하고 폭 쉬어야 돼 에이 도겨니 울어문다 두둥가 실실 놀러라 그렇게 넘어가. 나는 거기 중요한 나만 모시는 줄 알았거든요. 아이고, 근데 못 듣는. 그러니까 근데 거기 아주 중요한 질문이야. 에헤에서 숨을 많이 쉬어야 되겠네.
깊어 계셔. 깊어 계셔. 근데 거기도 길은 시간이 아니오. 공이 짧은 시간에 거기를 깊게 쉬어버려요. 순간에 쑥 들어마시는 그걸 우리가 프로. 예, 그게 이제 그것은 이제 연습에서 가능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서부터 충분히 뛰어주는 연습을 해야 돼. 에이야, 그래야 거기 가서 벅차지 않아서 그 숨을 벌어. 에이야 뒤야 에이야 푹 쉬어. 두 겨울이 울음온다 두둥가 실실러 울러라 충분히 가. 그러니까 그 앞에서 중간중간에 거기를 그러니까 도둑숨을 안 쉬고 숨 길기로 손이 네, 그냥 한 대가닥씩 쭉쭉 뽑았다 그 뒤에 가서 숨밖에 아이고 나 죽어 소리 나고 그러니까 그런 데를 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숨을 다 저축을 해놔야 돼. 예, 그러니까 이렇게 딱 반장단 가면 쉬고 반장단 가면 쉬잖아. 이야 뒤야 반장단 가지 그 다음에 에헤이야 또 쉬어. 에헤 두 겨울이 울음 온다 누군가 실실로 울러라 숙 쉬어. 너는 또 쉬어. 죽은 반첩 정산에 고드름 되거라. 나는 죽어서 주하고서 거기도 쉬는 거야. 나는 죽어서 해야지 그게 돼 나와. 근데 죽어서 노래도 지지부진하니 리듬이 안 살고 그러니까 거기서 숨을 쉬면서 끊어버려. 그러니까 나는 죽어서 아이가 이가 그렇지 아이가 이가 거기도 쉬어. 아이가 이가 봄바람 될 거나 하면 꺼나도 아주 이쁘게 만들면서 될 거나 에이야 뒤야 에헤이야 하이 에헤 도견이 울어문다 누군가 실실로 울러라. 사이사이 숨을 쉬어야 거기서 액센트를 주면서 막 콕콕 찔러줄 수가 있어. 그렇지 콕콕 찔러줘. 팍팍 팍팍 이렇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펜싱할 때 기회만 나오면 콕콕 찔러주잖아. 퍽퍽 이렇게 공격 들어가잖아. 공격이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강하게 찔러줄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봐. 에이야 뒤야 에헤야 이러면은 이 리듬도 안 살고 강약도 없고 숨도 몰라고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숨 그렇게 하면서 숨 막혀 죽어. 노래도 모든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 맛없는 국이 뜨겁기만 하다고. 맛도 없어서 뜨겁기만 해요 그놈의 국. 맛있는 국은 적당하다고. 그러니까는 맛도 없었으면 뜨겁지 말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맛있게 맛있게 뜨거워야 돼. 그렇고 말고요. 호흡 중요하고 말고. 그러니까 그놈을 적재적소에 막 많이 많이 쉬어줘야 팍팍 치고 나와. 그 숨을 팡팡 던져줘. 팡팡 던져줘. 그래야 숨이 전략이 돼 있어야 그놈으로 팡팡 강하게 몰아줄 거 아니오. 숨이 없는 뒤 소리만 있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놈이 거기서 강하게 나오겠어? 그러니까 명창들이 아무데서 꼭 강하게 팍팍 쏘아주고 찌르고 막 켜는 게 도둑숨의 귀신 달인들이요. 얼마나 도둑숨을 많이 쉬는지 몰라. 근데 사모님 우리가 막 쉬는 대를 안 내는 게 고수잖아. 이제 그거를 오늘 지금 너무 그러니까, 숨쉬는 예, 숨 쉬는 대가 처음에는 나는데 계속 연습을 하면은 숨 쉬는 대가 안 나. 그리고 자주 끊어주잖아요. 그러면 숨이 가쁘지도 않기 때문에 숨 쉬는 대도 안 나. 자주 끊어주면 찾을 때마다요 완전 희열을 느껴요. 그렇지. 너무 그러니까는 이거 좀 후려해 보면은 우리가 이걸 명심하지 않으면 숨을 못 쉬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거기다가 왜 우리 영어 할 때 브레스 그룹 있잖아요. 그러면 그 프레이징 해가지고 그러니까 똑같아. 이것도 저기 봐야 그러니까 음악도 마찬가지야. 동기 두 마디 기본으로는 저기 큰 무리 막 뒤에 가서 어려운 막 길고 쭉 뻗는 음이 나오잖아요. 그러려면 앞에 동기 그러니까 두 마디 정도 갔을 때 살짝 숨을 쉬어줘 버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준비해. 그 뒤에 가서 막 떠질러서 막 이렇게 하잖아. 그걸 준비하는 거야. 그래서 커머를 활용을 해요. 그 활용을 하는데 한 마디 하고 끊고 그런 법은 없어. 최하가 두 마디고 이렇게 끊는 데가 있어.
그렇게 어절이 끝날 때 거기서 살짝 쏘주는 거야. 준비되는 사람만 숨 쉴 수 있어. 예예 예. 아 정말이에요. 준비된 자만이 숨을 쉴 수 있고 준비된 자만이 호흡을 장악할 수 있어요. 호흡을 장악해야 노래가 돼요. 박진영 그 가수 그 만들어내는 그 프로듀서 그 사람 얼마나 그 진짜 명언을 많이 쏟아내요. 정말 뭐 숨 반에다가 그거 반 하라 하잖아요. 호흡을 장악하라는 소리예요. 그게 호흡을 장악하지 않으면 소리를 막 깍쳐서 가면은 죽어. 그러다가 무대에서 그리고 소리 기량 다 발휘 못해. 호흡을 장악을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숨 쉴 때 제대로 쉬어주고 질를 때 질러줘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숨을 꼭 준비해서 의도적으로 끊어가면서 예, 그 커머 표시를 꼭 해놓으세요. 예, 예. 제가 이제 시창청음이라고 해가지고 악보를 보면서 노래 부르는 그 기본 그거를 제가 이제 어린 학생이나 그런 학생들 위주로 제가 이렇게 지도를 해봤어요. 근데 거기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이렇게 숨 쉬는 연습이 나와요. 숨 쉬는 연습이 나오는데 대개는 두 마디 이 가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숨표가 길게 뒤에 있는 게 있어요. 쉼표가. 그러면 두 마디 이제 안 쉬어. 그냥 쭉 네 마디를 끌어서 그 쉼표 있는 데서 쉬어.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쉼표 없고 뒤에 달아가지고 막 이태리카 꽃 같은 것도 보면 막 그러잖아요. 막 몇 마디 확 질르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반드시 그 앞에서는 숨을 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연습이 있어요. 근데 우리 제가 이제 애구 애들도 가르쳐보고 해봤는데 호흡에 대해서 중요성을 모르더라고. 그래갖고 분명히 거기에 지시가 돼 있어요. 여기서 코모 표시가 딱 돼 있는 애들은 반드시 쉬어야 돼요. 그러면 숨이 남고 노래도 막 저기 뭐야 곡도 잔잔하니 높도 안 해. 그러니까 너무나 쉬워. 그러니까 막 붙여서 뒤에 갈라 그래. 애들이 얘야 그렇게 가면 너 지금부터 악보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은 넌 나중에 가서 숨 막혀서 무대에서 쓰러진 생이고 너 거기서 기암한다. 절대로 그 표시 있는 데서 쉬어라. 안 쉬어. 가르치고 그거를 지금 창법을 배우기 위해서 배우잖아요. 그 기본 그거를 시창청을 하는데 안 쉬어. 거기서 자신 있다. 우리 강 선생님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예. 잠관 오신 선생님이시네요. 예. 참관이라 함은. 참관이라 함은 관심이 많으면서 할 의향이 있으면서 할지 말지는 아직 결정은 안 난 상태고 그 대신 어떻게 하는지 내가 과연 이 수업을 들 수 있는 건지 한번 더 적극적인 의사 표시죠. 여기 오신 분들은 어서 오십시오. 하루 참관하고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스스로 자격 심사하는 거예요. 돈도 안 내키면 못 받아. 우리 회장님 시작이 중요합니다. 봐주셔 회장님. 네. 그래서 오늘 명언을 하나 하셨어. 율태공님이 준비된 자만이 숨을 쉴 수 있다. 오늘 도둑숨 공부잖아요 그게.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정확한 표현이고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내 그래서 그 애고 애들이나 뭐 애들 시상처럼 하면서 분명히 거기 코마 표시 있으니까 쉬라. 그런데 안 쉬고 그냥 넘어가 버려. 막 붙여서. 그러고 나중에 가서 기하며. 너 거기서부터 훈련 안 하면 나중에 숨 끊는 거 죽어도 못 한다. 미리부터 해라. 그런 것을 충분히 평소에 연습을 하면은 숨 쉴 때 이렇게 안 쉰다고. 그냥 스무다하게 넘어가. 얼마나 연습이 돼 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근데 숨 쉬는 연습까지를 안 하는 거야 애들이.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한다고. 그리고 애 버리면 이미 틀렸어. 다음 노래 못 해. 그 음이 제대로 높이가 나올 것이며 그 감정 다이내믹을 제대로 갖고 갈 것이며 어떻게 오겠어 거기서. 이미 숨이 부족해버렸는데 한 번도 숨의 부족함을 느끼지를 않아야 돼. 그러려면 미리미리 숨을 쉬어줘야 돼. 그걸 계속 숨 쉬는 연습을 해야 돼. 쟤님께서 좀 그런 걸 좀 알아서 그런지 나도 몰라요. 항상 좀 여유가 있어야지 제대로. 네. 예, 숨은 벌어둬야 됩니다. 숨은 많이 저축해야 돼요. 그거는 돈이나 같아요. 예, 먼 길을 가려면 노잣돈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잖아요. 또 뭐해서 뭐 게임하려면 머니 있어야 하잖아요. 게임머니. 돈입니다. 숨은 돈이에요.
웃음은 노래에 있어서 돈입니다. 정말 호흡 장악해야 돼요. 호흡 장악 안 하면 발성도 없습니다. 항상 숨이 모자라. 항상, 예, 네, 항상 발성 이전에 숨입니다. 그렇죠. 숨을 먼저 극복하고 그 다음에 음입니다. 예, 예. 숨이 아주 중요해요. 적자예요, 숨 적자. 숨 적자나면 안 돼요. 역시 금융가다우다. 야근해서 많이 채워긴 했어요. 저축을 하세요. 이렇게 아, 금융가다운, 금융가다운 진짜 발언이야. 아까 뭐라고 했지? 준비된 자만이 숨을 쉴 수 있다. 오늘 연속, 연속 터트려. 연타야, 연타. 숨을. 응? 저 등록해 주시지. 연타, 연타. 지금 오늘 연타 때리지. 자기야, 우리 평소에 우리 정청이 네. 정말 센스티브하게 이렇게 맨날 이렇게 던져주고 지르고 나오는데 오늘 죽었어. 네, 오늘 그 감각, 오늘 그 감각, 오늘 그 감각 눌렸어, 눌려. 아, 오늘 치고 나온다, 진짜. 아, 정말로 산뜻해, 정말. 정말. 아주 아주 그냥 신선합니다. 저부터 이게 좋은 소리. 보성 다녀오시다. 아, 맞아, 보성. 보성 다녀서 기 받아오셨어. 성질 다녀오셔가지고. 경건하게 해수탕에서 목욕 제기하고 거기를 갔기 때문에 아. 저기 뭐야, 우리 예? 선대의 명창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사부가 거기 명단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아, 두 번째 말은 해. 그만하라고 다 알고 있어. 우리 저기 뭐야 우리 저 뭐지 호남은 보성에 뭐 도든 해는 뭐 이런 거. 예, 보성에 비쳐 있고. 그래서 흥양의 도든. 그렇지 흥양의 도든에는 아,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컴퓨터 돈이 나온다. 기억력 메모리. 근데 왜 갑자기 보성의 도든에가 생각? 너무 그때 여운이 많이 남았어서 보성의 비쳐 있고. 아 보성의 비쳐 있고. 흥양의 도든에가 보성에 비쳐 있어. 우리 3.1절 안 쉰다고 그래. 예, 우리 안 쉬어요. 왜냐면 저기 때문에 못 쉽니다. 왜냐면은 발표회가 우리가 4월 6일에 있는데 그거 쉬어버리면 그거 황금 같은 그 하루라서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니다. 발표회 준비했으면 원래 빨간 날은 쉬는데 그런 빨간 날은 안 쉽니다. 예. 왜냐면 긴급한 빨간 날은 다 합니다. 오히려 일요일도 지금 뭐 소집을 해서 한번 해야 될 지금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그때 다가올 때는 뭐 한 뭐 2주 나 3주 남겨놓고는 일요일도 소집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해야 됩니다. 왜냐면 육자배기가 전체 대합장에 들어가는데 우리 화요반에서 육자배기를 망가 먹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화요반이 아 그 목요반이 잘한다는 걸 보여주려면 어쩔 때는 우리가 일요일 같은 때도 한번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위원장님이 한번 또 회장님이랑 같이 한번 해서 회장님께서 좀 특별하게. 아직도 준비하시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한 두 번쯤은 일요일에도 하십시다. 모여서 한 2시간 정도씩 저기 한 두 번만 합시다. 목요반이 한번 보여줘야 돼요. 정말. 내가 그러고 또 저기 화요반도 육자배기가 좀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화요반도 어쩌면 일요일에 한두 번 소환을 내가 또 해야 될지도 몰라. 저기는 걱정도 안 해. 금요반하고 수요반은. 왜냐면 겁나게 많이 배운 중에 하나거든. 근데 뭐 이거 육자배기 그거 갖고 그 사람들은 눈도 깜짝 안 해. 학과 시간에 해버리면 돼. 그 두 반은. 근데 문제는 이제 안 배웠으니까. 목요반은 화요반이 그냥 이놈 했더니 그냥. 화요반을 확실히 보내야 되겠다.